문화를 배우면 역사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행을 하며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화계입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요, 매산리의 석불 입상이에요. 이전에 제가 한 2년 전쯤, 그리고 한 4, 5년쯤 전에 여기를 왔다 갔었는데, 지금 제가 온 게 이제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산리 석불 입상을 소개할 때 설명서에 송문주 장군, 그리고 승병이었던 김윤후 장군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네요. 김윤후. 그러니까 몽골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게 강화도 시리즈에서 공부를 했었죠. 1231년에 몽골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1232년에 무신 세력이었던 최후의 건의를 통해 고종, 조선의 고종이 아닌 고려의 고종이 강화도로 천도를 해요. 1232년에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39년간의 임시 수도 생활을 끝내고 몽골의 속국이 되고 몽골과 화친을 하는 조건으로 1270년에 개경으로 환도를 해요. 그때 127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1270년 이전에 몽골의 침입이 2차 때 처인성에서 승병 김윤후 장군이 적장 살리타를 죽였고요. 몽골의 5차 침입 때는 충주성을 방어했죠. 그래서 송문주 장군과 승병 김윤후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매산리에 거석불인 석불 입상을 세웠다라고 자료가 나와 있었어요. 오늘 와서 보니까 고려 초기 보살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이다라고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석불이, 거석불이 생긴 게 고려 초기 때 생겼는데 안성에만 거석불이 16기가 있습니다. 그럼 고려 초기 때 왜 거석불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이 내용은 매산리 석불 입상 보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비가 오는 날은 처음으로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비가 오기 때문에 운치 있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매산리 석불 입상 5m가 조금 넘는데 고려를 세운 게 누군가요? 태조 왕건이죠? 올라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우산을 접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가까이 와서 찍어주세요. 피디님, 우산 여기 잠깐 세워놓을게요. 고려가 탄생된 건 918년에 고려태조 왕건이 왕이 되고, 후삼국을 통일한 건 936년이에요. 숫자를 외우기가 참 편하죠. 918년도에 다시 숫자 18, 18을 더하면 36이 되잖아요.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후삼국을 통일하기 직전에 935년 우리가 파주 이야기에서 경순왕편 때 공부를 했습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김부가 신라를 통째로 고려 태조 왕건에게 바치죠. 그게 935년입니다. 그리고 김부의 아들은 마예태자 김일은 마로 만든 옷을 입고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종적을 감추었다. 그래서 마예태자예요. 마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김부 경순왕은 태조 왕건의 딸, 네 번째 왕이었던 광종의 누나죠. 낭랑공주와 결혼을 해서 70세까지 이제 살고 돌아가시는 거고, 935년에 경순왕이 신라를 통째로 바치고 후백제를 건설했던 견훤이 김제 미륵사, 미륵사의 아들 신검에 의해서 이제 감금이 되어 있다가 견훤이 탈출을 해서 왕건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신금과 싸우게 해달라고 이제 하죠. 고려 태조 왕건과 후백제의 견훤의 아들 신금과 싸우는 게 마지막 전투가 일리천 전투예요.
그 1, 2천 전투에서 신검이 패배를 하고 후퇴를 한 곳이 논산입니다. 논산으로 후퇴를 해서 936년에 신검이 태조 왕건에게 항복을 하죠. 그리고 태조 왕건은 936년에 후백제까지 흡수를 하면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논산에 후삼국을 통일한 기념으로 개태사라는 절을 지어요. 그 개태사에 거석불, 클 것자의 돌석자, 큰 돌로 만든 부처라는 뜻입니다. 거석불을 만드는데 그게 4.15m인가 기르고요. 석불을 이름을 지을 때 지역, 논산 개태사죠. 그리고 재질이 무엇인가, 석조, 상징성이 무엇인가, 부처님이죠. 다음에 형태는 어떤 것인가, 서 있는 것인가, 앉아 있는 것인가,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순서대로 이름을 짓게 되잖아요. 논산 개태사, 석조, 삼존열애, 세 명의 존엄한 부처라는 것 됩니다. 삼존열애, 입상에 서 있는 개태사, 석조, 삼존열애 입상을 만들어서 세워요. 고려 태조가 후삼국을 세움으로써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 거석불을 세웠던 게 논산 개태사예요. 후삼국을 통일했던 왕건은 호족들과 친화정책을 펴기 위해서 혼인정책을 실시하죠. 전국에 있는 호족들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7명인가? 그럴 겁니다. 27명의 호족들의 딸과 결혼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호족들과 융화정책, 친화정책을 펴는데 혜종이 죽고 광종이 왕이 되었을 때는 호족들과 친화정책을 펴기보다는 호족들의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광종이 실시했던 게 우리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죠. 노비안건법 그리고 과거제. 그렇게 해서 호족들의 세력을 누르는 정책을 폈죠. 호족들과 친화 정책을 펴기보다는 호족들을 누르고 본인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4.15m의 개태사 석조 삼존열의 입상을 만들었지만 본인은 이제부터 왕이 아니라 황제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광종이 독자적 연호를 사용을 하죠. 광덕, 그 다음에 준풍. 논산에 가면은 논산 관촉사 은진미륵이 있잖아요. 18m 거대한 은진미륵을 세운 이유도 호족들과의 친화정책이 아니라 호족들을 누르고 본인이 왕에서 황제로 등극하였다는 어떤 과시를 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이 은진미륵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미륵도 지금 이제 높이가 5m 정도 되고 다리가 이제 안에까지 잠겨 있거든요. 땅속으로. 그것까지 계산하면 아마 6m가 넘을 거예요. 이런 큰 거석불을 세운 이유도 바로 광종이 본인의 힘을 과시하고 호족들의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논산 주변 또 그리고 안성 주변에서 이 거석불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 송문주 장군과 김윤우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내용은 설, 추정으로만 있을 뿐이고요. 지금 학설은 고려 초에 광종 때 960년경이죠. 논산 은진미륵이 만들어진 게 963년이니까 이 또한 960년경에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그 자료가 더 타당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하나 한번 제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문화를 보면 역사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니까요. 저와 함께 이 미륵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석불을 보면은 특징이요. 카메라에서 잡힐지 모르겠어요. 이 머리 부분에 꽃무늬가 이렇게 있죠. 보관을 썼어요. 고려 광종 때 고려 초기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보계 때문입니다. 이 사각 보계를 보시죠. 관촉상 은진미륵이 보계를 썼잖아요. 황제의 관, 유, 면, 면류관이라고 하죠. 면류관을 쓰고 풍경이 류처럼 딸랑딸랑딸랑하게 달아났어요. 그게 황제의 관이거든요. 저 보계가 광종이 왕에서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광덕, 준풍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면서 황제로 등극했던 그런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고려의 초기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부처님이 입고 계시는 옷을 법의라고 하거든요. 이제 불법할 때 그 법자를 사용을 하고 옷의자 그래서 법의라고 하는데 법의를 입으시면 옷을 전체를 양쪽 어깨를 다 감싸면 이제 통견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지금은 옷이 보면 왼쪽은 감쌌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감싸지 않고 살이 보이도록 어깨가 보이도록 했거든요. 우견편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보관의 꽃무늬가 예쁘게 참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귀를 보면은요. 귀가 어깨까지 내려와 있죠. 귀가 어깨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 또 어떤 특징이 있나. 오른쪽 팔은 손을 들어서 이렇게 펼쳐 있는데 요 모양을 시무외인이라고 해요. 시무외인은 두려워 말라 그런 뜻이고 왼손은 자세히 보면 손가락을 한 두 개 정도 꼬았어요. 이게 여원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원인은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뭐 이런 의미입니다. 법인은 우견편단, 오른쪽 어깨를 내밀고 우견편단을 했고요. 목에 보면 이렇게 줄이 세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이걸 이제 삼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삼도가 고뇌, 번뇌, 업 이런 걸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모양을 보면은 정확하게 고려 초기의 모양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이게 몇 년도에 무엇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때 당시에 역사는 어떠하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불상의 특성을 설명을 드리면서 문화를 배우고 나면 이 문화가 이런 특성, 고려 초기의 특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고 나면 역사가 재밌어져요. 여기를 보니까 요 깜빡이 보이나요? 깨져서 이음새가 있죠? 아마 이었던 보수 작업을 한 흔적이 있고요. 머리 부분도 약간 보수 작업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목도 보수 작업을 한 거 보면 옮길 때 깨졌을 수도 있고요. 아마 목이 깨졌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수를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 여기 특성. 여기 가까이 비춰줘 보세요. 이 특성을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요. 이게 이제 깎여 있잖아요. 이 깎여 있는 모습이 이게 왜 그러냐면 기자신앙이다. 기자신앙. 기자신앙이 빌기자죠. 기원을 한다. 기자하고 아들자자. 그 기자예요. 기자신앙인데 옛날에 부처님의 코를 돌가루를 갈아서 그걸 먹으면 차를 끓여 먹거나 음식에 넣어서 먹거나 이렇게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그런 이제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의 몸에 돌을 갈가서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그게 이제 기자신앙인데 이런 모습이 기자신앙 때문에 발생된 거예요. 지금 다 깎아낸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냥 만지고만 가도 이렇게 문화재를 만져서도 안 되지만 이렇게 만지고만 가도 그런 기운을 받아가실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다 긁어가셨을까 생각이 드네요. 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의 탑이 정점을 이룬 게 이제 통일신라 고구려가 멸망하고 668년 그리고 매기전투가 끝나고 676년에 통일신라가 시작됐으니까 7세기 그리고 정점을 이룬 건 이제 8세기란 말이에요. 7세기, 8세기
그리고 9세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통일신라의 탑들이 아주 아름다운 정점을 이루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 감은사지 3층석탑, 고선사지 3층석탑, 그리고 가장 아름답다는 경주 불국사의 3층석탑이 있죠. 그런 3층석탑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거고, 10세기로 가면서 이제 통일신라의 하대, 그리고 저 거석불이 탄생한 게 광종 때문에 이제 960년경이잖아요. 960년경이면 이제 10세기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통일신라의 3층석탑이 10세기로 넘어가면서 몸은 날렵해지고 층수는 올라가는 현상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10세기, 11세기는 이제 5층석탑이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11세기에서 12세기로 넘어갈 때는 7층석탑, 그 후로는 이제 9층석탑까지 나옵니다. 점점 후대로 갈수록 탑들이 웅장성이 사라지고 몸은 날렵해지면서 키만 커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5층석탑이기 때문에 통일신라의 모습은 이어져 왔지만 5층으로 높아졌다는 것은 고려 초나 고려 중기 때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고려 초기의 작품이라면 요게 같이 있었다기보다, 여기는 가람이 아니니까 이 작품은 어디선가 옮겨왔을 거고, 요 작품은 이제 고려 초중기 때 작품일 거다. 그리고 통일신라 작품은 오케칭이 다섯 개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는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작품도 아니야. 이건 보면 거의 중기 작품, 중기 이후 작품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이 갑성 밑으로 기단부도 지금 1단이잖아요. 탑신의 1층, 1층 탑신하고 노반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갑성 밑에 기단부가 1층인 거, 1층이고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통일신라 작품은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고려 중기 때 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계층도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고려 초기도 아니고 고려 중기나 고려 중기 이후쯤으로 그런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꽃길 따라 역사여행에서 공부하는 방식은 문화를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고려의 작품인가, 조선의 작품인가, 통일신라의 작품인가를 자연스럽게 구분해내는 능력이 진압으로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비가 오는데도 문화적인 것들을 보러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고려의 작품과 탑의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제가 설명을 드릴 작품이 봉업사 5층석탑이거든요. 봉업사 5층석탑을 촬영하면서 여러분들께 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꽃길 따라 역사여행을 통해 문화를 배우면 역사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저 화계와 함께 오늘도 유익한 내용으로 공부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